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제페토에 신비아파트 별빛초등학교가 열렸다고 합니다. 별빛초등학교를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미션들도 할 수가 있고 귀도 테마사에 나오는 신규 고스트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놀러 가봅시다. 제페토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에다가 신비아파트 치면 여기 있죠? 월드?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제트 귀도테마사 방과 후 별빛초 들어가봅시다. 플레이. 들어왔다. 복도인가? 화살표가 보이고. 아이고. 신비아파트 친구들 포스터가 보이네요.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제트 어둠의 테마사 미션 방과 후 별빛초! 오! 신비아파트 새 시즌 뉴 등장 귀신을 찾아라! 신규 고스트 등장! 그리고 강림에 봉인된 기억 단서 맞추기! 초성 단서를 맞춰봐! 오! 오싹오싹 초대형 귀신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겨봐! 귀여운 도깨비 3인방을 찾아봐! 우리 어디 깹! 요렇게 미션이 있네요. 하리두리 강림이 귀도염 가은이 리온이의 포스터들. 운동장도 보이고 복도 그리고 교실. 여기가 하린의 반인가? 들어가보자. 칠판이 보이고 진짜 교실 같아요. 뭐야 저 창문에 팔찾기. 하리자리는 어디지? 여기 도플갱어도 있다. 이 물음표는 뭐죠? 바닥에 빨간색 핏자국? 뭐지? 물음표가 있는데? 뭐야? 떨어졌어. 어? 저거 신규 고스트 같은데? 대박. 쥐 고스트다, 쥐. 쥐가 엄청 거대해진 고스트? 쥐가 약간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고스트 된 건가?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혓바닥 엄청 길고 꼬리도 겁나 길고 약간 그 뮤턴트 뱀파이어처럼 생겼다. 막 등이랑 얼굴에 뾰족뾰족 꿀 같은 거 나있고 장난 아니네요. 우와 또 있나? 저기 있다! 얘네 방독면 귀신이네? 방독면을 쓰고 있고 손에서 불을 발사하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네요? 뭐지? 친구들인데 같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셋 다 고스트가 된 건가? 불을 뿜으면서 공격하나 봐요. 불이 약간 독가스 같은 거를 발사를 해가지고 얼굴에 이런 방독면을 쓰고 있는 건가? 남자아이가 두 명이고 여자아이 한 명. 와 신기하다. 얘네 방독면 벗으면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엄청 셀 것 같은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또 있나? 거미줄도 있고. 저쪽으로 가보자. 여긴 뭐지? 문은 안 열리네요. 저 누구 있다? 뭐야? 어? 얘 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니야? 그 망태 할아버지 귀신 맞죠? 저 등 뒤에 망태를 들고 다니면서 저 망태 안에다가 아이들을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망태 할아버지 귀신? 딱 그렇게 생겼는데? 장난 아니다. 엄청 무섭겠는데? 이 음악 표시는 뭐냐? 저 뭐야? 이거 왜 안 가지냐? 이게 뭔데?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눈이 귀야. 귀귀신? 귀가 예민한 귀신인가? 그리고 엄청 크다, 그쵸? 오, 사람 귀처럼
아닌데 사랑귀는 입이니까 얘는 귀로 어떻게 공격하는 거지? 소리에 엄청 예민한가 보다. 귀가 되게 많아. 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얘한테 들킬 것 같은데? 그쵸? 어마어마하게 생겼네요. 사다리도 있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가지진 않네. 여기가 지하인가 보다. 신규 고스트들이 있는 지하. 저건 뭐야? 저 사신인가? 해골바가지? 바닥에 곰이야? 이거 사람인가? 누구지? 곰이 움직였다! 거미가 살고 있는 곳? 거미 귀신도 나오나? 어두워가지고 근데 잘 안 보인다. 바퀴벌레도 있고. 으이 징그다. 나가자. 이자국도 보이고. 와, 지고스트. 기도테마사에 나오는 신규 고스트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진짜 비주얼이 세다. 막 방독면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쵸? 신규 고스트 확인했고 이제 나가보자. 다른 데도 가보자. 나왔고. 아까 여기 교실에 들어가서 바닥으로 떨어졌더니 걔네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 신기하다. 내가 별빛초등학교에 와있어. 하리하고 친구들은 없어요? 운동장이 되게 크네. 축구공도 있네. 아, 저기 뭐 놀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단 2층에 가보자. 이거 뭐지? 계단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라고 돼있어. 올라가 뭐 있나? 뭔데? 책상 넘어져 있나? 어? 이거 뭐야? 피니쉬? 아, 여기 올라오면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였나 보다. 여기 신비하고 금비하고 주비 있네요. 아까 얘네 세 명 도깨비 찾으라고 그랬죠, 미션에. 앉을 수 있어? 오, 앉았어. 대박.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찍깍. 어떻게 찍는 거지? 이거 찍으면 되나? 오, 찍었다, 찍었다. 오케이. 대박. 닫고. 엄청 다소곳하게 앉아있어. 일어서는 거 어떻게 일어나지? 그냥 점프하면 되나? 귀엽다, 얘네들. 신비, 금비, 주비. 어? 주비 근처에 구름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네? 와, 디테일하다. 여기에 귀도테마사 포스터가 보이고요. 오호. 그러면 이제 운동장으로 가보자. 슉.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나? 떨어지네. 나왔다! 오, 뒤쪽으로도 갈 수 있네? 오, 운동장. 나무들 꼴대도 보이고. 이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건가 보다. 올라가 볼까요? 오,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안 돼! 아, 나 태워봐야지. 왔다. 오케이. 슝! 이거 뭐야? 죄송한데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사람 어디 갔어? 저 밑에 뭐 있나? 뭐야. 귀신들이 보이고, 강님이 부적이 보이고, 저기 강님이 집 아니야? 강님이 엄마 집. 가보자, 일단. 어머, 떨어졌다. 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물 속에 갇혔는데, 신규 호스트가 또 있네요? 물고기 귀신? 아가미가 보이고, 뿔이 보이고, 뾰족한 이빨과 무서운 손톱, 등에도 뿔 같은 게 나있고, 얘 무슨 귀신이지? 다리는 물고기고, 몸통은
귀신이야? 뭐냐? 뭔 귀신이야? 밑줄을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인다. 얘 물귀신이면은 물 신비하고 아니 화려하고 친구들이 바다에 놀러 아니 바다 아닌데 얘 바다에서나? 바다에 놀러 갔는데 귀신을 만나는 컨셉인가? 와 얘도 설마 하수구 귀신은 아니겠죠? 악창기처럼 재밌겠는데 에피소드? 와 장난 아니다. 약간 그 바다의 신 바다의 신 뭐지? 바다 괴물 바다 괴물 같이 생겼어. 곳곳에 귀도 테마사 신규 고스트들이 숨어 있네요. 신기방기하다잉. 나가 일단 오케이. 아 이리로 다시 나왔네. 그러면 아 여기 밑에 테두리가 있는데 저 밑에 빠지면은 아까 그 바다 괴물 고스트가 있나봐요. 이름은 뭘까? 모르겠다. 올라가. 자. 아 근데 왜 떨어졌지? 저 빨간색 밟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맞죠? 저 빨간색 불러. 그렇다면 파란색 밟고 초록색 밟고 파란색 밟고 맞는가 보다. 저 빨간색 블루 밟으면은 떨어지나 봐요. 오케이. 여기는 Z가 써져 있는 블럭이 있네요. 요걸 밟고 저리로 가면 되나 보다. 아, 아. 떨어지면 안 돼. 아. 오케이. 맞다. 아, 여기 또 포토존인가 보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에 나왔던 귀신들이 전부 다 있네요. 와. 강님이 부적 있고, 해골바가지 있고, 사진 찍자. 앉아가지고,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오케이. 눈 감은 거 아니야? 됐고,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아이고, 이거 점프해야 돼? 여기는 신비마크 블럭이네요. 어, 뭐야, 저거. 저거, 그, 귀도 테마사 문양이네요? 저리로 가면은, 귀도 테마사들의 본거지? 가보자. 잘 봐봐야 돼. 떨어지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도착했다. 귀도 테마사 문양. 여기 무시무시한 곳이네. 귀도건이 있나? 들어가보자. 어! Z 문양이 보이고 귀도는에 검이 보이네요. 사복검 대박이네. 사복검이 여기 박혀있네. 와 뺄 수 있나? 빼지지는 않네요. 어 이리로 가래요. 화살표가 있어. 여기는 왠지 느낌이 미로 같네요. 미로 탈출. 미로 싫은데. 어느 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일단 가보자. 어 뭐야? 저기 누구 있다? 어 저 아저씨는 그 어둠의 테마사 아저씨다. 맞죠? 그 불의 귀도랑 바위의 귀도였나? 돌의 귀도였나?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귀도 아저씨들, 귀도 테마사들. 와 무슨 해머 같은 걸 들고 있네? 이게 무기야? 저거를 휘두르면서 화려하고 친구들을 공격한다고? 설마 아니겠지? 귀신들이랑 싸우는 거겠지? 와 진짜 쎄 보인다. 안 들키고 있어가지고 생긴 거는 진짜 무슨 보스같이 생겼어. 아 여기 문이 있네? 오 이리로 나가면은 그 강님의 엄마 집으로 갈 수 있나 보다. 한 방에 통과? 어? 저 아저씨는 불의 귀도! 불의 귀도 테마사다. 양쪽에 이렇게 귀도 테마사들이 있네요. 불의 귀도답게 머리카락도 빨간색이고 손에 불꽃으로 공격하는 모션이 있어. 아니 테마사들 진짜 완전 무슨 초능력자들이네. 불로 공격하고 막 저런 바위 같은 걸로 공격하고. 근데 이
이거 불의 귀도 테마사는 약간 사라랑 컨셉이 비슷한 거 아니야? 사라도 머리카락이 빨간색이고 세피린 카드로 불 공격을 하잖아요. 둘이 무슨 연관이 있나? 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저쪽으로 나가보자. 중간 저장 있고요. 길이 이렇게 나인이에요. 저까지 가보자. 저 벚꽃 너무 멋지다, 예쁘다. 내가 진짜 뭔가 다음으로 중식 점점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느낌이 달라 뭔가. 오케이. 강님의 엄마집이 구름에 떠있네요. 얘네 해태네. 해치들. 멋지다. 와. 벚꽃나무가 멋지게 있고, 저거 그 문양이네. 강님이 문양. 원래 봉인이 5개가 봉인이 돼 있었는데, 지금 봉인이 3개가 풀렸네요. 그러면 여기 초성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비읍, 디귿, 쌍기역. 비읍, 디귿, 쌍기역. 이게 강님이의 단서인가 봐요. 맞죠? 뭘까요? 뭐지? 비읍, 디귿, 쌍기역. 디귿, 비읍, 쌍기역? 귀신 이름인가? 귀도곤, 현, 최강님. 뭐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초성의 힌트는 뭘까요? 강님이에 숨겨져 있는 그 뭐지? 비읍, 디귿, 쌍기역. 비읍, 디귿, 쌍기역. 뭘까? 무슨 힌트일까? 힌트를 받았는데도 모르겠어. 모르겠다. 다른 데로 가보자.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저기 내려가는 게 있네. 오케이. 나왔고요. 여기 뭐 있나? 여기는 그냥 옥상인가? 뭐야? 화장실이야? 저 화장실 왜 이렇게 시퍼런냐, 무섭게. 저쪽으로 가볼까요? 헛? 오케이. 화장실 뭐지? 녹숭이가 있네, 화장실에. 와, 무서워. 화장실에 볼일 보는데, 앉을 수 있다. 오, 화장실에 이렇게 볼일 보는데 옆에 녹숭이 나타나. 겁나 무서워. 와. 무서워. 다른 데 가자. 여긴 주차장이네. 주차장이고, 이 건물은 못 들어가나 보다. 뒤편으로 가봅시다. 무슨 정자 같은 게 있던데? 맞네. 오. 다과를 마실 수 있는 곳? 여기는 앉을 수 없네요. 예쁘네. 신기하다. 여기 그때 장성범 피해서 도망갔던 그 공간인가 보다. 학교 뒤편. 맞죠? 신기방기하네. 이렇게 끝인가? 저쪽에도 가보자. 철봉이랑 저거 뭐지? 정글짐인가? 놀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네. 여기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왠지 안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네. 이렇게인가 봐요. 공도 찰 수가 있네. 공이 움직이네. 저렇게 아까 올라가서 저기서 사진 찍고 귀도 테마사들 받고 강님이 힌트 얻었고 여기 학교 그 지하 공간에는 귀도 테마사들 신규 코스트도 있었고 그러면 미션도 다 확인했네? 맞죠? 저 옆으로 가는 거 없나 봐. 저기 2층에는 못 가나? 뭐가 있나? 다 봤나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팩토 별빛 초등학교에 놀러 와가지고 그 귀도 테마사들 신규 고스트들도 확인을 하고 총 5마리였죠? G 고스트랑 방독면 불 공격하는
기억하는 고스트랑 망태 할아버지 고스트랑 또 누구였지? 귀! 얼굴에 귀만 있는 고스트랑 바다 물고기 같은 고스트 이렇게 다섯 마리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귀도 테마사들 아저씨 불의 귀도랑 바위의 귀도인가 돌의 귀도인가 그 두 분도 확인을 했고 강님이의 숨겨져 있는 봉인의 그 힌트도 얻었는데 힌트를 받았지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재밌다. 여기 신비아파트 별빛초등학교 와가지고 놀 수도 있고 미션도 하고 점프점프도 하고 여러분들도 제피톱 별빛초등학교에 와서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네요. 그럼 안녕!